카카오가 인공지능 기반 번역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번역 개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우선 번역 가능 언어를 19개 언어로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총 6개 국가 언어 번역을 지원했습니다. 기존 6개 언어에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벵골어, 말레이시아어, 힌디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터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13개 언어를 추가하면서 총 19개 언어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문체 설정을 비롯해 단위 하이라이팅, 어학사전 연동 등 다양한 학습 보조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과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문체 설정은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 결과물에 예산말과 높임말로 문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아이 번역에 한국어의 예산말, 높임말이 학습되면서 모든 언어의 번역 결과물에 문체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아이 번역 창 하단에서 예산말과 높임말 버튼을 눌러 설정하면 됩니다. 하이라이팅 기능은 번역 검색 결과 노출 시 단어 단위로 제공합니다. 예컨대 I like an apple이라는 영어 문장을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애플과 사과의 하이라이팅이 적용돼 단어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어학사전과 연동하면서 학습 효율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번역 결과에 특정 단어를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할 경우 단어의 정의와 관련 예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단의 단어를 바로 클릭하거나 단어 옆에 함께 표기되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사전 페이지로 이동해 관련어, 문법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카카오 아이의 번역 엔진을 적용한 기계 번역 서비스, 카카오 아이 번역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번역, 카카오 아이 번역, 번역기 등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아이 번역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번역 가능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번역 서비스 품질 강화와 다양한 기능 추가에도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